자, 나노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아래 박스권. 자,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121선과 61선이 거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단 12,500선에 정확히 61선이 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안 뚫리면은 얘는 더 치고 갈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애들이다. 특히, 자, 지금 열 관리. 데이터 센터의 냉각 관련해가지고, 지열을 이용한 또 냉난방 관련으로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지오릿 에너지가, 그 관련해 대장주였죠. 그런데, 옛날에 하도 또 이제 작전주 얘기도 많이 나오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테마로 이제 형성이 됐어요. 나노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종합 열 관리 소재 전문 관련 업체예요. 전문 기업이고. 그래서 이 열폭 그 주차단 패드? 그런 게 있는데, 2차전지 관련으로도 몇개 있죠. 2차전지. 근데 이전에 2차전지로 한 번도 이제 또 분류도 안 됐었어요. 2차전지용 뭐 소화액 분사 시스템도 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 배터리 이열 관리, 또 이제 화재 방지 등등, 그다음에 현대차에서 이 글로벌 또 완성차 기업에 같이 또 협력해서 또 납품을 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이 2차전지로도 분류가 됐었던 그런 테마긴 하지만은 단한 번도 제대로 이 부각이 된 적이 없어요. 결국 대장주가 슬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표현해야겠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나름 좀 있는 편이고 어느 정도 또 매출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직 기관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확실하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관들은요 요런 어중간한 저점에선 절대 안 들어와요. 기관들이 처음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물량을 못 끄고 와요. 그래서 또 기관들이서 매집해서 끌어올리면은 다음 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지 올릴 수 있는데 오히려 개인들이나 세력들이 먼저 끌어올린 종목을 중간에서 기관들이 받아서 더 올려버리고 또 개인들 한번더 관심 가져주고 여기서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저점에 들어오지 않고 딱 중간 지점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거래원 입체 분석을 좀 봤을 때는 현재 개인들 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주가를 버티고 있다. 강제적으로 지금 낮춰버리면은 나노팀은 이제 세력들이 아 이거 끌어올리기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앞에서 안에서 통전거래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제 주가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이 음봉이 안 된다는 거는 안에서 얘들이 강제적으로 지금 여기 쥐지 않으면은 개인들 관심 식어가지고 한번더 띄우기 어려울 거다. 얘들 세력들 돈 벌려면요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나노팀을 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12,500원까지는 손절하지 말고 버티시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더 슈팅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1차 목표가가 17,500원까지 갈 거예요. 생각보다 손익비도 현재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는 맞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좀 오히려 추천하는 게좀 마음 편해요. 떨어지더라도 손절가 정확히 명확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 상승 요소가 또 여기 뚫리면 바로 여기까지 가겠죠. 22,000원까지. 좀 열려있는 종목들이 정말 저는 좀 좋아요. 이런 거는 며칠 안에도 또한 번씩 슈팅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나노팀 정말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유통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자본금이 좀 없었으면은 무증 가능성도 있는데 무증 가능성까지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당장에서는. 아무튼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열관리 테마가 슈팅이 세요.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담아야겠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손절가랑 목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이제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은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파워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1 문의로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